Let the bass kick. 너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약간 실크 소재 같은 뭔가 까불거리면서 여성스러워 보이고 막. 자기는 채팅하는데? 네? 어디서요? 제시카엔 크리스탈 따로 또 같이. 민망해. 모처럼의 휴일. 제시카는 자신과 관련된 기사와 댓글을 모니터한다. 자, 제가 대답해줄까요? 빨간 가방 이뻐서 그런데 뭘 정확히 어디 건지 궁금해요. 쌩이에요. 시카 쓰는 샴푸 안 하는 팬들. 맞았어, 이거야. 오, 맞았어, 맞았어. 커피 바지 브랜드 추리하는 팬들. 아, 이거 아니에요. 전 아동복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모델 컵보다 제시카가 입은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야해서 못 입었어요. 근데 되게 잘 찾아낸다. 어떻게 다 알지? 근데 사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누구랑 얘기하니 지금. 안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병원에 같이 해외 나가면은 예, 2-3주 약간 엇갈릴 때도 있어요. 제가 해외 나갔다 들어오면 얘가 나가고. 어쨌든 이제 해외에 오랫동안 갔다 왔는데 수아이가 자고 있으면 옆에 들어가서 그냥 같이 자다가 그리고 나갈 때도 있고. 그리고 한 번은 엄마가 사진 찍어서 우리 같이 자는 거 아니에요? 나 한 번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자고 있으면 엄마가 사진 찍어. 진짜? 어릴 때는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데뷔 준비하면서 제가 연습생 하면서 숙소 들어가고 잘 못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만나니까 더 친해진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더 이제 애틋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시카인 크리스탈 수정이가 없는 하루. 동생 수정이가 없는 제크하우스. 그녀는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 동생이 없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제시카는 누군가에게 SOS를 청하기도 한다. 언니. 아이. 뭐해? 나 그냥 있는데. 어디야? 있잖아. 나 심심하니까 빨리 와. 할 거 많은 척하지 말아줄래?
바쁜척하지 마.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여기 언니가 좋아하는 빵이 있어. 빨리 와봐. 어? 알았어. 빨리 와. 아. 이 언니가 자꾸 튕기네. 잠시 후 제시카만의 핫플레이스 최초 공개. 아, 오랜만에 와서. 얘네 요즘에 어때? 뭐 남자야? 여자부터? 바지야? 김태희 언니의 얼굴이니까 그게 궁금해. 가격이 예뻐야 돼. 시카의 비밀을 하나 알려주시면 여러분들 이 데이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쉬는 시간에 30분만 있어도 여기 와. 방송 봤는데? 짠! 유쾌하고도 솔직했던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나 진짜? 아니야, 내가 지금 술을 먹어서 그런가 봐. 진짜 속았어, 이거. 이거 너무 귀여워! 걔 카메라? 모니터 인증샷 찍기에 도전하는 제시카. 이것 또한 그녀만의 시간 보내기 방법이다. 그 시간 크리스탈은 신나게 춤을 추고 있다. 대체 그녀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와, 근데 그것도 안 됐어. 하이, 우리 왔어. 뭐 이거를 좋아할까? 크리스탈이 달라졌다. 3집 앨범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FX. 강렬하고 도발적인 모습으로 파격변신한 그녀들은 컴백 준비가 한창이다. 한편 제시카는 아직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Interaction between you and your sis 가 좋다 그러고. 왔어? 언니 그 꽃은 뭐야? 나? 이거 너 주려고 샀지. 이게 핑크색이잖니. 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어머님이 또 꽃을 좋아하실 거야. 맞아, 우리 엄마 꽃 좋아해. 그래서 내가 다 생각을 해봤지. 잘 키워야 된디. 알았지. 어, 이거. 쟤 개야, 개. 아, 완전 귀엽다, 뭐야. 개 귀엽지. 짠. 귀엽지. 어, 짱이다. 야, 내가 너네 집 처음 와봤는데 이거 어떻게 구경하려고? 집 소개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 어? 일단 집 구경을 시켜줄게. 어. 야, 대박. 너 근데 회사할 때 왜 이러고 자꾸 있어? 아, 왜냐면 왜? 너무 햇빛이 강해서 있잖아. 이러고 있었던 거야, 내가. 아, 진짜? 이마만 타는 거야, 이마랑 코만. 아, 너 이마가 원체 높아서 어쩔 수가 없어. 100만 원짜리 이마잖아. 가. 그거 뭐 맨날 때려요. 네버. 아니에요, 여러분. 나 맨날 이마 맞아요. 오, 뭐야. 저거. 수정이가 너 깜짝 파티 해줬어? 아니 몰랐어? 어머머, 야 감동 먹었구나? 보셨죠? 이래요.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나 근데 언니 저때 왜 그렇게 울었는지. 완전 여자가 되는 거지. 내가? 소녀에서 이제 조금 성숙해진다고 해야 되나? 왜? 근데 그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해. 그냥 내 당연하지. 스스로 1년 지날수록. 그냥 너가 지금 데뷔한 지 얼마 됐지? 거의 8년? 8년 차냐? 9년 차냐? 스스로 8년이지. 8년이지. 오빠 내가 처음 너 만났을 때가
너 몇 살이었지? 아. 나 처음 봤을 때 19살이었냐? 20살이었냐? 응, 19. 19 맞지? 응. 꼬꼬마 애기 되게 초롱초롱해서 그때 치면 지금 여자다. 우리가 그닥 서로 첫인상이 좋지 않아? 이 사람, 이 사람 생긴 거 봐. 나랑 비슷해. 약간 그치. 그게 근데 사람은 인상으로 판단하면 안 돼. 안 돼요. 그 절대 안 돼. 안 돼요. 겪어봐야 돼요. 야 근데 응. 이거 방송 나갈 때 사람들이 너한테 많이 물어보지 않아? 뭘 물어봐? 너 옷 스타일이나 이런 거 약간 너 평소에 네가 좋아하는 아이템이라든지 막 어디서 공수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늘 해외처럼 다니니까 해외에서 사오는 근데 건지. 맞잖아. 그것도 맞지 솔직히. 왜냐면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쇼핑할 수 있으니까. 맞았어. 언니 쇼핑하러 갈래? 할 게 없구나. 아니 나 쇼핑 안 한 지 오래됐어. 아 진짜? 갈까? 이제? 쇼핑을 하러 가질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녀들은 쇼핑하러 떠났다. 안녕하세요. 평소 제시카가 즐겨 찾는다는 한 편집샵. 그곳에서의 쇼핑 타임이 공개된다. 네? 네? 어디서? 얘기 좀 해야겠어. 몸빼만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같이. 제시카인 크리스탈. 리얼 뷰티 로드. 동생이 털어졌을 거라곤 상상도 못한 채 제시카는 쇼핑에 빠져버렸다. 제시카, 어? 올 여름에는 어떤 걸 입고 싶어? 근데 내가 뭐 딱히 이런 게 입고 싶다 해서 뭐 그러진 않아. 늘 항상 약간 베이직해서 내가. 그렇지 않아? 난 기본... 기본 티나 너가 잘 입는 게 원피스. 원피스. 그리고 뭐 셔츠. 아니면 셔츠. 근데 아이템들이 아무래도 화려한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왜 이거 레이어링 할 수 있던 아이템들을 네가 좀 더 좋아하게 이런 뭔가 색깔을 내가 많이 안 좋아하는데 포인트. 요즘에는 어, 좀 몽실몽실한 색깔들이 어 뭐야 너 어려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 너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약간 시크 소재 같아. 맞았어. 흥얼거리면서 여성스러워 보이고 막. 맞았어. 여성스러워 보이려고. 그래. 이건 뭐야? 이거 나 그때 가져갔었잖아. 예쁘다. 너가 그때 그랬어 이거. 입을 때 예쁠 것 같아. 딱 붙는. 어 이거. 예쁜데? 그래? 이거 진짜 크다. 이거 그냥 이렇게 쑥 내려가야지. 야 세상 사이즈는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아니 이건 뭐야 이거. 이 원피스의 커니. 아니 아니야. 어 아니네. 아니야 셔츠야. 아 이것도 비키니지네. 근데 약간 너무 복잡해. NG. 아 이거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치마 바지야. 내가 입는 거는 싫어해. 언니 일로 와봐. 어? 봤어? 이거 귀여워. 어 둘이 귀엽네. 근데 되게 크다 그치? 이게 박시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얘네 요즘에 어때? 옷 예쁘게 나와? 많이 나오더라. 핏을 잘 줄이네. 핑크 바지? 언니는 뭔가 맨날 줄일 생각, 작업을 해서 입을 생각으로 옷을 산다? 아무래도 스타일리스트다 보니까 이게 늘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벌이 되어 있나 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게끔. 나 지금 뭐 생각하냐? 가죽인가 했어. 가죽 아니네. 이게 커팅이 밑에 마감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그러면 이걸 더 잘라서 짧게 입어도 되겠다. 약간 크롭탑식으로. 이거는 왜냐면 살짝 단신들한테는 좀 길거든. 맞아. 이 느낌 살려서 그대로 잘라서 뒤에는 약간 길게 이렇게 들리고 맞지? 응. 되게 예쁠 것 같아. 언니는 이런 거 왜 싫어해? 아, 왜냐면 이 색이도 알아? 스킨 컬러가 약간 브라운 계열은 고급스러운 색인데 피부톤이 잘못 입으면 촌스러운 색이란 말이야.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색이란 말이야. 근데 너는 파란색 계통이라 가지고 머리 색깔도 그렇고 이런 색 잘 어울려. 브라운 계열이. 오, 귀여워. 아, 귀엽다. 가격이 예뻐야 돼. 이거 옷만 예뻐서 되는 게 아니야. 이야. Yeah. 가격이 조금만 예뻐. 되게 귀엽다, 이거. 귀엽지? 사람이 잘 어울린다. 이거 스커트 같은 거 입어도 예쁘다. 예쁘다. 이거 입어봐야겠다. 좀 이런 좀 긴 스커트, 그치? 좀 많이 공부하셨어. 예쁘지? 이제 알아서 척척 다 빼셔서 지금 언니 이런 신발 이 신발에도 그냥 어울려, 그지? 그냥 편하게 조금 그런 자리에 가고 싶을 때는 이제 슈즈를 조금 바꿔주면 맞아. 언니는 여성스러워요. 약간 빼면은 저는 그렇게 안 입고 약간 그런 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안 입는 것도 있는데 언니는 그런 거 잘 어울려서 그런 게 예뻐 보이기도 하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걸 잘 아는 것 같아요. 수정이가 좀 직선으로 입는다면 전 약간 곡선이 있는 똑같은 옷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어도 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사람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풍겨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같은 옷 다른 느낌? 아무 옷에도 다르고 언니 나 여기 다 봤어. 지하 있잖아요. 셔츠! 너가 좋아하는 셔츠들이 많지. 여기 거 진짜 예쁘던데. 핏도 예쁘고. 나 이거 있어. 아, 진짜? 그레이진이랑 생진. 그래. 나는 요즘에 그레이진에 꽂혀가지고. 보이프렌드 피트 이런 거 언니 입어? 응. 너가 보이프렌드 핏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 나 진짜 싫어해. 그리고 남자들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 그런 거 있지. 막 웨지힐은 여자들이 좋아하는데 남자들은 웨지힐 싫어하고 보이프렌드 진도 여자들은 좋아하고 편하다 그러는데 남자들은 싫어해. 남자야? 아니야. 여자 옷이야? 바지야? 아니 이거 원피스야? 셔츠? 포켓 있잖아 이렇게. 예. 이게 딱히 입어볼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신문 다 빠져서. 핫 서머 시즌을 앞둔 지금 옷이 많이 빠져버린 탓일까? 제시카는 눈에 들어오는 옷을 찾기가 어려웠다. 요즘 이런 거 많더라 진짜. 이거 스트랩 있어 언니? 안에 있어. 근데 그게 너무 언니 쎄. 너무 딱. 너무 갇혀 입은 것처럼 보였어. 언니 이거 언니 있다 그러잖아. 나 있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옷을 다 입어보는 걸 좋아해요. 나 쇼핑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진짜 오래 걸리지? 네, 진짜 오래 걸려요. 모든 곳을 샅샅이 다 뒤져보고 옷은 많이 입어봐야 좀 자기한테 뭐가 어울리는지 뭐 이런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시간 나면 옷 벌어도 많이 다니고요. 요즘엔 뭐가 있나 뭐가 나왔나 그렇다고 다 사지는 않고요. 살 수도 없고 그냥 보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냥 공부? 그럼 혹시 뭐 브랜드라든지 이런 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기회가 있으면 네, 해보고 싶은 생각 있죠, 당연히. 어페럴 생각하고 있어요. 수정이는 제가 하는 거 입는 걸로. 모델. 셔츠 모델 하는 걸로. 언니, 나 이러고 있는데 언니는 쇼핑한대요. 언니랑 뭐 하는 거야? 나? 언니 뭐 하는 거야? 언니에게 털어진 김에 수정이는 언니 뒷담화로 소심한 복수를 하기로 했다. 너 뭐해? 나 쇼핑몰 같지 마. 언니 쌍둥이에요. 전 쌍둥이라서 만나면 몇 분 언니야? 1분 37초. 몇 분인데? 몇 살이 아니야. 언니 뭐 하는데? 나랑 제키 언니는 싸우고 싸우고 이거 레슬링.
응, 제시카 언니랑 뭐해? 나? 응. 우리는 먹고 자고 그게 다 똑같아. 근데 나는 근데 쌍둥이잖아. 자매 괜찮은데 그쵸? 그럼 야라고 할 텐데 있죠? 아, 나 그럼 언니 존나 우리 가족의 철칙은 지키고 지키자야. 1분 37초든 뭐든 언니니까 내가 언니라 불러야 돼. 와. 요즘은 제키 언니 나한테 제키 언니 한국말 못하잖아. 나한테 한국말 욕을 해. 진짜? 아, 우리 어렸을 때는 한국 교포 친구들이 좀 많았었어. 그래서 그냥 몰라 나도 모르는데 막 갑자기 엠버 이거 무슨 뜻이야? 내가 어? 이거 왜 말을 하지? 되게 웃겨. 근데 잠깐 나 먼저 물어보고 싶어. 못 만나잖아 잘. 그치. 근데 싸워? 어. 못 만나는데도? 어 싸워. 왜? 모르겠어. 나랑 언니는 좀 막 두 번째 사춘기인 것 같아. 두 번째? 아 진짜로 우리 막 대학교 졸업할 때는 미국에서 막 혼자 살고 막 이렇게 다 하잖아. 근데 언니는 졸업했으니까 이제 일 시작하고 그러니까 엠버 우리 여기 살자 이러고 살자 그래서 계속 나한테 말하고 내가 싫다 뭐 이러고 그냥 막 싸우게 돼. 그 언니는 싸워? 나는 자주 안 싸워. 근데 나는 만나서 만약에 하루 종일 놀잖아 그러면은 그땐 조금 더 터. 언니랑 나는 언성이 높아지다가 Love is a funny thing. 한 5분 후에 미안해 이렇게 아 진짜? 나는 우리 언니가 동갑이잖아 언니인데 근데 언니가 먼저 이렇게 해. 내가 자존심이 세가지고 언니한테 먼저 사과하고 우리 동생이 그런 거 하는 거야. 맞아. 동생이 사과하라고? 어. 동생이 해야 돼. 난 내가 동생이라는 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은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줄 알겠지? 사람들이? 잘해. 해야 돼. 아 내가 잠깐만. 나 문자는 내가 했거든? 근데 안 읽어. 쇼핑 중에서 바빠 언니. 이도 입으면 예쁠 거 아마. 이 땡땡이 봐 땡땡이 귀여워. 아 이거 입어보자. 이거 입으면 너 입을 거야. 왜 핏이 딱 맞아가지고. 어 언니한테 필요한 신발이다. 뭐야 중요해. 넣어줄래? 나보다 찌개. 야 작은 이 찌개. 뭐?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겠어. 설마 내가 설마 그걸로 때리겠어. 아 나 이 색깔 진짜 싫어해. 뭐라고? 예전에 내가 그거를 모 드라마에서 김태희가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그 색이 너무 예뻐 보였다니까? 김태희 언니의 얼굴이니까 그게 예뻐 보이는 거야. 그래. 언니가 입었다고 생각해봐. 야, 난 내가 입지 않아, 저 색은. 어. 내가 저 색은 입지 않는다고. 입었나? 응, 올려. 네가 확실히 여기 몸통이잖아. 짠. 귀엽네. 야, 이 상태로 너 늘 이렇게 입고 다니 그냥 편하게 입어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다르다. 아, 이게 약간 나야 지금. 그치? 이게 더 나야. 시카의 비밀을 하나 알려주면 여러분들 이 벨트 하나만 쓰면 됩니다. 자, 작으신 여러분들. 자, 시카가 늘 쓰는 방법이지. 이렇게 구멍이 없는 걸 꼭 사세요. 그래야지 어디를 뚫어도 자기 사이즈 그냥. 그러니까. 잡으셨음. 이렇게 뒤쪽으로 감아요. 그 다음에 올려요. 이렇게 원피스인데 이게 투피스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지. 그러면서 치마 기장도 짧아지고 다른 옷이 됐죠. 아, 너 잘 어울린다 근데 이거. 그러네. 이렇게 벨트로 라인을 강조하는 것이 제시카만의 숨은 스타일링 비법이었다. 이게 원래 이렇게 긴 옷이에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지. 이렇게 벨트를 안 했을 때는 레깅스를 신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매무새를 잡으면 완성이 되는 거죠. 벨트 없이 편하고 귀엽게 연출하기도 하고 벨트로 허리 라인을 강조해
여성스럽게 연출하기도 하는 제시카의 벨트 활용법. 내가 비밀을 알려줄까? 알려줘라. 제가 소녀시대들이랑 이제 크롭탑 배꼽티를 입을 때 보면은 내 배꼽이 되게 위에 올라와 있어. 항상 맞아. 너가 다른 애들에 비해 다른 애들 배꼽 여기 있는데 내 배꼽 이렇게 위에 있어. 소녀시대 중에서도 키가 아담한 편인 제시카. 하지만 그녀의 배꼽은 다른 멤버들에 비해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가끔 내가 깜짝 놀래. 배꼽이 너무 차이 나서. 그래서 얘가 상반신이 좀 짧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같은 키라도 시카가 조금 더 이렇게 나눠져 있는 비율이 좋다 보니까 같은 옷을 입어도 조금 더 쉐입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좀 더 있긴 하지. 너는 신이 주신 몸매니 부모님한테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수정이도 그렇고. 어? 배꼽 예쁘신 몸매. 수고하세요. 언니 고맙습니다. 제시카의 리얼 뷰티 로드. 그녀가 두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다. 뒤에 내 공 쳐먹고 날려. 아스케이키, 아스케이키, 아스케이키. 어떻게 할까요? 손? 손? 잠깐만, 나 언니 스케줄이 뭐가 있지? 일단 촬영 보여야 되나? 내가 할게. 아프지 말고 하세요. 네. 난 쉬는 시간에 한 30분만 있어도 여기 와. 일주일에 뭐 두 번? 응, 일주일에 두 번 올 때도 있고 한 번. 목욕탕 같은 존재야? 목욕탕 같은 존재. 쉬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서로 칼라 바를까봐요. 하는 거 항상 정해져 있어요. 나 별로 안 물어봐. 난 발은 또 색깔이 좋은 거거든? 손은 아닌데? 나 발은 빨간색 좋아해. 나는 레드 계열 아니면 딱 블루 계열. 나 미국에서 온 사람인데 나는 빨간색 좋아해. 하얀색 뭐 이런데 언니는 블루 계열. 어, 레드 계열. 아니야. 이거는 애칭이야. 깨끗해. 그죠? 좋아. 조금 진한 거야? 볼까요? 응, 응. 아니, 불투명한 걸로. 그런 연한 색깔인데 불투명한 거. 아, 요런 거. 봐봐. 베이지. 핑크 베이지 막 이런 거. 그지? 요거 147번. 그 다음에 요런 거. 10번, 11번. 어, 10번, 11번, 12번, 13번. 뭐 이런 거까지. 그런 색깔. 좀 재미없는 색깔만. 요런 거, 요런 거. 야, 니 지금 여기 펄을 예쁘겠다, 이런 거. 나 완전 싫어해. 아, 진짜? 근데 펄을 한 번씩 포인트로 너무 예쁘긴 한데 이거랑 같이 한 개 이렇게 넣어. 아, 언니 같아. 그렇게 할까요? 어. 하나를 어. 실버 같은 걸로 펄을 이거 말고. 제일 난데. 예? 네. 포인트를 하게. 아, 이거는요? 이거 예쁜데? 지저분해 보이는데? 난 이런 펄이 싫어. 언니랑 나랑 안 맞아, 마음이. 야, 조용히 해. 아, 오늘 룩에는 이게 예쁘다고. 아, 눈에 펄을 좋아하면서. 아니, 눈에 펄은 무대에서만. 이거 방송 봤는데? 봤어요? 어, 진짜 어땠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딸 같은데 방송에서 별로 되게 친구처럼 봤다 해야 되나? 아. 와, 엄마처럼. 아, 방송에선 더 친구 같다고?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친구처럼. 실제로 보면. 근데 그거 내가 동안이라고 얘기해줄 거야. 그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말이야. 어, 맞아. 기정사. 우리 언니 데리고 와요. 나 두더니. 지금 경원이 네, 우리 언니 데리고 와요. 키키키 수정이가 오네요. 언니 같이 일로 수정이. 이쪽에다 하나씩. 응. 그 내가 보냈어. 뭐라는 거야?
성령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요. 진짜? 수정이요? 네. 생일 지나고 나서도 아 생일 축하도 얘기해야 된대 그러니까 수정 씨가 언니가 없었어. 우리 수정이는 생일 언제예요? 아니 왜 우리 수정이라고? 10월 24일이에요. 어, 그래? 네, 한참 뒤라서 이게 10회밖에 안 해가지고 연장하지 않으면 아마 생일 파티는 힘들 것 같아요. 광고 촬영이라. 추러스 박스 보낼까요? 맛있겠다. 소시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시 촬영장에는 그거 막 사다 달라 그러고 막. 근데 걔네가 그걸 먹는지 모르겠지만 선배가 주면 먹어야죠. 선배가 주면 먹어야죠. 역시 나랑 친한 이유가 있어. 어떤 이유? 네. 안 걸러. 한번. 바로바로. 우린 또 뒤끝이 없잖아. 맞아. 나 좀 바로바로 해서 편집할 게 많을 거야. 필터가 없어. 노 필터. 이게 빨리 마르는 스프레이예요. 예쁘다. 나 얼굴이 다 핑크. 한 명 어딨어? 한 명? 앰벌. 야, FX 다섯 명이에요. FX 다섯 명이에요. 반쪽 화장이 컨셉이에요. 야. 이 얼굴 봐, 이 얼굴. 아 웃지 마, 이 얼굴은. 이, 어, 이 그거야. 쉬는 시간도 잠시 다시 촬영에 돌입한 FX. 뮤직비디오 현장은 기다림과 촬영의 무한 반복이었다. 아, 아프네. 진짜 높다 이거. 1회 1차다. 언니 크림치즈 먹었어? 응? 어, 크림치즈가 오리지널이야? 이거? 이거 아니야?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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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몸에 다 손수가 또 어디 그렇게 나와. 자, 앉아. 자, 똑바로 앉으세요. 제시카인 크리스타, 아이돌이란 이름으로. 좋다, 오랜만에 와서 지금,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밥 먹으러 와서 지금 빨리 먹어요. 엄청 막 많이 먹을 것 같아. 많이 먹어. 너 사는 거지? 알았어. 오늘 내가 시간을 할애했잖아, 말해. 맞아. 근데 오늘 너 되게 오랜만에 응. 쇼핑도 하고 맞아. 되게 뭔가 한 가지게 이게 여유있게 뭔가 다닌 것 같아. 맞아 맞아. 막 이러네. 짠! 맛있는 거야? 맛있다. 맛있다. 이거. 나 이거 지난번에 멤버 애들이랑 만들어 먹었었어. 그러니까 막 과일 듬뿍 넣어가지고. 얘 맛있어. 맛있어. 히어 지금. 예. 간다. 원샷. 정말 돈이 다 안 나도 된다며. 니네가 약간 하드코어니까. 우리가 왜 하드코어야? 니가 하드코어지. 야, 여기서 위해. 하드코어는 너야. 죽을 때까지 먹고. 그리고 먹다 보면 술을 떠먹고. 숟가락에다 먹고. 앞으로 심심하면 우리 자주 초대해도 좋아. 얘들아, 김, 하나, 둘, 셋. 뭐라고? 여기 있는 이 두 멤버가 진짜 항상 고마웠어요. 이거 막 우리 만들어 먹었어. 뭔가 이제 분위기가 틀려졌어. 어? 잠깐만. 니 뭐 그래 열심히 치셨노? 아니, 나 엄마 아빠 일본어시거든.
그래서 잘 됐다. 공연? 공연도 보고. 공연 보고 그리고 그 다른 데 뭐 여행 그러니까, 가신다고 야, 하셔서 확실히 편하다. 그래서 호텔 예약하는 것 잘했어.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었지? 아, 지금 시카가 몇 살? 26살인가? 살려 나왔습니다. 어떻게? 25분 오! 계란 두 개! 짱! 이게 그 유명한 그 유명한 김치볶음밥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이거 맛있게 먹는 비법이 있나요? 입에다가 마구마구 집어넣는 거죠. 아 그런가요? 오 대박. 오 맛있어. 뜨거워. 언니 이거 진짜? 뭐야? 언니 한번 먹어봐. 이거 버섯 아니야? 뭔가 이거 신선함이 느껴져. 버섯을 그 홀그레인 머스터드랑 같이 한 거네. 보면 베이컨을 넣고 파프리카도 넣고 양파도 넣고. 너 요즘에 진짜 요리에 관심이 많아졌구나. 나? 어. 안 되겠는데 이러다가 요리책 하나 쓰시겠어. 그 정도는 내가 진짜 자신이 없고. 선생님 어떻게 프로그램 하나 하실래요? 이거 맛있다 어떡하지? 다 마셨어. 나도. 아니 좀 더 먹어야 돼. 되게 연한 색깔이 나네. 거의 8년이야? 와 세월 빠르다. 봐오면서 뭐가 변했어? 약간 성격은 거의 비슷해. 왜냐면 사람 성향이라는 게 하루아침 변하진 않잖아. 약간 풋풋하고 뭔가 좀 애기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아직 고 나이 또래의 딱 그 여자애들? 근데 조금씩 이게 거쳐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이제 여성이 되고 있는 거지. 걸음만 하던 애들이 이제는 점점 자기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알아서 다 하는 정말 숙녀가 된 거지.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빡세게 일해야 되는 거 아니니? 내일? 어. 끝나 그쵸. 되게 언니 이상한데 근데 맞아. 1년 지날수록 많은 걸 느낀다고. 그건 맞다. 해가 지나면서 느끼는 거는 그냥 몸으로도 많이 느끼고 내가 그러니까 그거지. 너네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사생활을 빨리 하잖아. 이쪽 계통이 그렇잖아. 대중들이 볼 때는 되게 겉이 화려하고 되게 왜 포장이 잘 돼 있잖아. 근데 남들 잘 때 우리는 일해야 되고 쉬는 시간이라는 게 없잖아. 왜?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왜냐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냥 내가 지금 술을 먹어서 그런가 봐. 대중들이 볼 때는 겉이 화려하고 되게 왜 포장이 잘 돼 있잖아. 근데 남들 잘 때 우리는 일해야 되고 쉬는 시간이라는 게 없잖아. 왜?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왜냐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냥 내가 지금 술을 먹어서 그런가 봐. 사생활 같은 거 없는 거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럴 수 있어. 나 진짜 그렇게 놀고 막 내 나이 또래 애들처럼 놀고 싶고 막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내 스타일도 아니야. 힘든 거 감수해야 되는 거 부분도 있어. 근데 당연하지. 근데 기본적으로 아닌 건 아닌 거야.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 그래. 'Cause it's me and my life. It's my life. 방수저. 와. 나 그냥 잘 보려고 시청자. 야 근데 이쪽 눈 왜 이래? 너 한쪽 얻어맞았냐? 이쪽은
우리 다르게 해. 괜찮게 나와? 예쁘게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야. 지금 어디야? 잘해. 오늘 몇 시에 끝나? 몰라. 지금 몇 시간 딜레이야. 시영아 배고파? 안 배고프대. 안 배고프대요? 됐어요? 왜? 아니 아니야 됐어. 보냈어? 아니 아직 안 보냈는데 네가 배고프지 않다 그러니까 안 보내려고. 그래서 뭐 보내 말어. 엄청 시크해. 혼해. 역시. 안녕 수정아, 언니랑 여기 오자. 바이. 응, 잘해. 고맙습니다. 내가 해줄게요. 다음 주 제시카인 크리스탈.